올해 2만 명이나 따셨잖아요. 2022년 창업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전재산 10억, 20대한테 내 전재산 10억을 맡기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사무실 바로 옆에 반값 중개 업체가 막. 그럼 저는 어떻게 해? 잘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좀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치 투자,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물건에 대한 선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공인중개사 분들은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죠. 하면 큰일 나요. 내 지역이 제일 좋은 지역이어야만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지금 20대 분들도 많이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오랜 이 경험 또 학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맨 처음에 발 들여놓기 적당한 나이대가 있을까요? 왜 공인중개사 합격에 대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을까? 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라고 이렇게 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 중개업 해갖고 뭐 크게 대박난 거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젊은 층에서 자격증을 땄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으로 들어와야죠. 여러 종류의 시장이 존재를 하는데 주 거래를 하는 고객층에 따라서 접근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전재산 10억이 있는데 20대한테 내 전재산 10억을 맡기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어떤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임대차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고, 원투룸 내지는 오피스텔 이런 식의 시장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디지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동성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접근하기 좁다는 거죠. 주택 이외의 시장은 사실상 거의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공장, 토지, 탄광. 저도 사실 중개업을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만 35세 기준으로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매매 거래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35세가 넘으면 좀 더 쉬워지는, 다만 뭐 35세 미만이라도 특별히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잘 하는 경우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좀 전에 이제 30대 초반부터 시작하셨다 하셨는데 그러면 업력이 한 뭐 5, 6년 요 정도밖에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30대 지금 한 후반 정도?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잠깐 네. 합이 안 맞아서. 근데 만약에 진짜 내일 모레 내가 있는 사무실 바로 옆에 반값 중개 업체가 와. 그럼 저는 어떻게 대출을 해야 되나요? 저쪽에서 1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당신도 10만 원만 받아 라고 하면서 딜을 할 거란 말이죠. 사실 답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같이 깎아주셔야 됩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일은 좋은 것이다. 옆에 있는 데서 반값 중개로 해서 중개보수를 이렇게 할인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도 똑같이 할인하십시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중개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같이 낮춰라. 그게 유일한 답이다. 올해 2만 명이나 따셨잖아요. 2022년 새롭게 창업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해야 될지. 갑자기 질문이 확 찌르 네. 들어오시네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장롱 면허증이 다 나오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부동산이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일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시점에 내가 창업을 해서 오픈하는 게 좋냐? 임대나 매도 고객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질 때 오픈을 하면요, 손님은 n분의 1이 되는 거고 물건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반면에 경기에 어려움을 좀 겪어보신 분들은 그때 가면 매도자나 임대인들이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충분히 확보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창업이 언제가 좋냐라고 보면 지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늘 언제나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대로,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창업에 정말 유리하거나 좋은 시기는 따로 있지 않다.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존의 중개사무소를 인수를 하세요. 네. 근데 눈탱이 맞고 인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즉시 창업한다는 게 막 뭐 아무런 준비 없이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계약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중개업소를 이제 인수하면 권리금을 줘야 되잖아요. 네네. 권리금이 적정한지 내가 눈탱이 맞는 건지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임장활동을 하죠.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계속 보게 되잖아요. 한 25개 정도를 보시잖아요. 그럼 보여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시면 중개업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25개를 탐문을 하시고 권리금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지역별 권리금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에 권리금이 얼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고 다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임장활동하는 팀이 있죠. 그래서 상업팀이 있어요. 지역마다 직접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뭐 풀어놔요. 조사해 갖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자리에 오픈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심지어는 그 무료예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야 될 것들을 책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의 제자가 수천 명,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 받고 계신데, 그런 게 이제 오실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하겠구나. 아, 이 사람은 글렀구나.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것만 간단히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딱 한 가지 차이만 꼽는다 그러면, 잘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의 생각이 일단 고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여기서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남을 좀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객들로 하여금 선택을 많이 받는다는 거. 반면에 돈 벌어야지, 잘 돼야지, 나 계약해야지 이렇게 나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객들로부터 선택을 못 받거나 또는 중개하자 문제로 고생하거나, 이 두 가지 길로 간다라는 거. 이 마인드의 차이가 공인중개사분들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개 수수료 너무 비싸다. 팽팽히 놀다가 한 건 하면은 대기업 월급만큼 받아간다는데 단가 중개 업체 앞도 상도위도 없는 분들 당황했다는 거. 오늘 이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또 중개업의 환경 변화 여러 가지 말씀 조영준 교수님 모시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부팀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